그래 이따가 자연스럽게 보는 거. 엔지. 완벽하고 잘 나가는 변호사인 연우가 하루아침에 남편과 아이 둘 딸린 주부가 되는 얘긴데요. 부분이 밥 달라고 다 늦었어. 갑자기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리면서 벌어지는 그런 얘기를 연기할 때는 너무 재밌기도 하고 스스로도 웃음을 참으면서 연기할 때도 많았고요. 즐거웠어요. 캐릭터가 처한 어떤 상황의 변화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나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. 그래서 한 가지의 캐릭터가 변해가는 과정을 그릴 수 있다는 게 좀 매력적이었어요. 엄정화 선배님의 기존 작품들도 많이 보면서 좋은 배우라고 생각하는 선배님이었고 촬영하면서 너무나 편안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. 정화 선배님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표현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고 충분히 굉장히 재미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. 정말 주변에서 편하게 볼 수 있는 평범한 아내를 사랑하는 순수한 남자의 모습도 보이면서 제가 지금까지 했던 역할 중에 가장 코믹적인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. 홍승원이란 배우가 가지고 있는 색깔을 깨보고 싶었어요. 왜? 왜? 남자가 버텨야 되겠지?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.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! 성인과 주셨다고? 야, 눈썹질이 좋다며. 의외의 장면에서 우리를 또 막 웃기게 하고 승원 씨가 그렇게 바지를 끌어올릴 줄 몰랐죠. 신의 한 수 같은 캐스팅이랄까?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셨어요. 승원 씨가 원래 가진 자연스러운 모습을 끌어내서 전복을 시키면 관객분들이 많은 공감을 느끼시리라 생각을 했습니다. 그 눈썹질한 모델로 다녀줬던 큰아님처럼 뭐야? 더 이상 안 잡을게. 자. 남이란 씨가 딱 오면 마음이 확 놓여요. 아, 저긴데! 다람쥐 같은 옆에네. 동네 아줌마들이 이제 여러 명이 나오는데 사실 가장 중점을 뒀던 건 우리 아줌마 군단의 그런 앙상블? 이제 다음엔 동생으로 나오고 싶다. 두 분 다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제가 나태해지지 않게 이렇게 많이 했던 것 같고. 깜짝 놀랐어요. 제 앞에 맡은 배역이 이소상이라는 배역인데요. 어떤 기회로 분야한테 잘 기회를 주게 되는데 가짜 띠 팍팍 낼 겁니까? 많이 좋아지셨네요. 영영아 씨랑 송승아 씨랑 그 가족들의 투닥투닥이 항상 유쾌하던데요, 즐겁고. 너가 신혜구나. 우리 끝날 때까지 화이팅. 뭔가 운명처럼 이 작품을 제가 만들면 잘 만들 수 있겠다. 가족의 소중함과 같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감독님 이하 또 많은 스태프분들 한겨울에 촬영하시느라고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사랑합니다. 굉장히 유쾌하고 즐거운 그런 영화가 될 것 같아요. 따뜻한 가족에도 느낄 수 있으실 거고 모셔가지고 즐기다 가십시오. 많이 많이 봐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관객분들한테 많은 웃음과 감동을 선사해드리기 위해서 네, 열심히 찍었습니다. 그 결과물을 꼭 극장에서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